자, 우리는 살아가노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에 아까 읽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전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연이어서 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있는데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이제 이런 말씀,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존재를 알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마귀란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분은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귀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마귀라는 뜻은, 말의 뜻은 참소자, 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참소하다라는 뜻은 해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불리함이 있고 마귀가 설치는 곳에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 11절에 봤을 때 마귀의 간계, 이 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대적하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덤비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합니다. 자, 우는 사자는 어때요? 귀여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무섭게 우리를 핍박할 때는 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들 하죠. 여기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떤 집사님이 집회를 갔어요.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딱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남편이 막 그 정면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도 한 대 때릴 기세로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덤벼요. 이럴 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남편에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면전에 들었잖아요. 와, 무섭게 덤비는 게 마귀다. 남편이 나 교회 가는 거 방해하니까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남편의 면전에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니까 그 남편이 고분고분해졌겠어요? 더 화를 내죠. 예, 그 남편이 마귀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화를 내게 하고 내 교회 가는 거를 방해하게 하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정하는 그 손이 누구라고요? 분명히 그 화내는 남편 뒤에 마귀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앞에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고 알되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작자는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덤비면 눈에 확 띄어요. 그거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처럼 덤빌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은 마귀와 같은 말이에요. 자, 마귀가 뭘로 가장을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본인이 천사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마귀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이죠. 그러면서 마귀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하나님 편인 척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참 교회도 그러고 다단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도 다단계 나쁘다고 하니까 다단계 뭐 이렇게 하면은 딱 긴장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안돼 하면서 딱 긴장을 하는데, 그 이제 유혹하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교회가 어려운데 이 다단계 요거 좀 팔면 그냥 부수입 생기는 거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팔 수 있고,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면 11조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교회 얼마나 보탬이 되겠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은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듯하죠. 이 천사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사탄은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공작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단계 하나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기뻐하죠. 다단계에서 버는 돈 흠있는 재물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뭐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런 헌금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수입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파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예. 부당한 일을 합니까? 불법을 행합니까? 그러면서 소득이 많아질 때, 야, 11조 많이 내면 우리 주님 다 용서해서, 아우, 아닙니다. 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뭐로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의 그 배후에서 혹시 마귀가 어떻게 조정하지는 않는가를 깨워서 볼 수 있어야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가정이 어려웠어요. 딸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돈을 잠깐 빌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썼어요. 그리고 갚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이 이것이 나중에 알려졌죠. 그랬더니 결국은 교회에서 이 장로님의 장로 직분을 박탈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돈만 아무도 모르게 쓴 것이 아니라 아예 뭐 여러 가지로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교회와 당회 장로님 모임들이죠.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이분을 장로직을 박탈하자. 그렇게 해서 박탈을 해서 교회에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누구는 장로에서 파면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그런가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장로님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조금 교회 돈 좀 그렇게 했기로 살짝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러는가 하고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왜 저거를 사람들 앞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가.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사람이 그럴듯해. 어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목사님은 왜 장로님을 만인 앞에 세워서 파면한다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하시는가? 우리 목사님 잔인하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정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 말이 온 성도 간에 떠돌아서 목사님을 나쁜 사람 만들고 목사님과 당회들이, 위원들이 결정한 그 결정이 틀렸다 얘기가 되어집니다. 잘못했다. 왜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교회와 목사와 당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이 틀렸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참 지금 한국교회가 시끄러워서 이게 문제인데 건강한 교회에서는, 건전한 교회에서는 목사를 비롯한 당회 그리고 어떤 그런 기관에서 결정하는 일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 장로직을 파면한 거 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냐면, 아, 무슨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일일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죠. 그 생각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죠. 그렇게 주님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자, 누가 하는 공작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것은 쉽게 판단이 돼요. 그러나 광명한 천사처럼 덤비는 마귀의 공작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모두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벌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던지라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덮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을, 이 괴를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매우 화를 내면서 진노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해쳐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방해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동정도 참 좋지만 그것과 이것이 상반될 때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기를, 먼저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 붙잡고 목사님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흔들려는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말을 나누고 같은 편에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마귀의 꾀를, 간계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을 누구 앞에 세우라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지만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 이단에 다니는 정체를 숨기고
우리 교회 계속 들어오면 자 무엇이 해칩니까? 무엇이 파괴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숨겨주느냐 드러내느냐 이것 판단을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합니다. 목회자로 세움받은 많은 목사님들 이하 저는요 우리 주님 앞에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하늘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작정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강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판단하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는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진실된 성도는 좋은 훌륭한 제자는 건강한 교회를 다 사역하는 목사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따지지 않고 우리 목사 이해가 안 될 때는 목사님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일일이 이렇고 저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동참하고 협조하고 혹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입을 닫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이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자들은 목사가 하지 않는 말을 상황을 마음대로 지어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사역자들이 그거 틀렸다 맞다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떼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억울함도 그냥 당하고 있고 모든 어려운 일도 그냥 치고 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 동포사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런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목자들 입장에 서서 변명해주고 협조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고요. 그래서 어떤 때 목회자가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죄를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왜 그거를 숨겨놓지? 왜 저렇게 할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드러나면 이제 이단도 드러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에 나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활동에 제한이 걸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목회자들을 믿으시고 사역자들을 믿으시고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여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협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참 잠잠했습니다. 참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오면은 야, 여기가 천국이다 내 집이다 너무 좋아했는데요. 요즘 좀 시끄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 몇 달 전부터 특별 작정 헌금을 했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는 마귀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 마귀가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가리기 위해서 자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목자를 공격하고
그러면 내 입장 세워지잖아요. 내 입장 세워지기 위해서 불평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동조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훌륭한 성도들도 우리 한중사랑교회 참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험을 치고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믿음의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으로 통과하고 계십니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무엇을 상대한다고요? 마귀. 여기에서 막 길게 얘기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입은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마귀를 대상으로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대는, 자, 나한테 아우 어쩌고저쩌고 아, 교회가 그렇지 유혹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작하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잘 되게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붙여놓습니까? 갈라놓습니까?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교구 모임에서 예, 하나라도 교회 흉을 보거나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해서는 이단입니다. 더해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초대교회 같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국민일보에서도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하나를 정했을 때 우리 교회를 정했습니다. 착한 교회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박수 크게 치십시오. 뭐 흉볼 게 있다고. 좀 환경이 열악한 게 좀 흉볼만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어렵게 예배 드리라는 건데 이건 어쩝니까? 그 외에 우리 흉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흉볼거리를 찾아내서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일꾼이다.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자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 입 닫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말이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차단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의 세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한중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예, 한 사람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세신자는 왕처럼 대접합니다. 한 사람의 세신자도 실족하지 않도록 왕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세신자가 무엇으로 양육됩니까? 선교사로. 한 사람의 선교사는 그냥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하는 무한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프로그램은 직분자는 독수리처럼 훈련합니다.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위에서 이렇게 새끼를 던지죠. 그래가지고 밑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 고강도의 훈련을 거쳐서 거기서 살아남는 자를, 예, 그래서 최고의 독수리, 그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중사랑교회에서는 그런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 직분자들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도 1년에 몇 회 이상 결석하면 다음에 집사 직분 못 받죠. 그리고 제자반 사역반도 1년에 5번 이상 결석하면 졸업 못하죠.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그걸 시행할 때요, 참 마귀의 공격이 많았어요. 아유, 우리 목사는 저렇게 칼 같아가지고 어떡하나, 뭐, 이제,
우리 목사님은 냉정하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저를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걸 지켰죠.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연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인데요. 이걸 이렇게 강하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막 가슴이 막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기 때문에 저도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집사가 30명에서 50명, 50명에서 70명,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주 나오기 때문에. 많이 결석하면 집사 안 되니까. 예, 많이 결석하면 제자 훈련처럼 못하니까. 성수주의라는 훈련되어지고. 그러고 봤더니, 어머, 매주 쉬어도 괜찮네. 매주 쉬어도 돈 많이 벌 수 있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거쳐놓은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들 살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딱딱하다, 목사님 냉정하다, 목사님 잔인하다, 그럴 수가 있는가? 맞다, 틀리다, 어쩌다 저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일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성도가 보낸 문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거기서 초보의 말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깊은 진리 속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많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보낸 문자예요. 거기서 초보의 말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깊은 진리 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서 온 문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이단에 간 사람이 보낸 문자죠. 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초보의 말씀. 우리 교회를 비하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뭉개는 거죠. 이 담임 목사 하는 설교가 별찬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저 설교 별찬다고 안 그러시거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인정하는 설교를 초보다 말다 하는 거는 자, 누구,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죠? 마귀예요. 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단에 빠진 자가 보내는 문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문자 받으면 나만 안 가면 되지 뭐 하고 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자 누가 이 문자를 보냈는지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은 안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갈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도록 나만 안 가면 되지 하고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 이단으로 보내는 데 앞장선 사람. 하나님이 그 죄를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고하시라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전화 받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물어요. 허전하죠? 묻습니다. 우리 다 허전하죠. 저도 허전합니다. 요즘 저도 허전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 더 붙이. 목사님 말씀이 늘 들어도 그렇고 그렇죠. 허전한 거를 목사님 말씀에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이 교회 뭐 늘 나와봤자 그렇고 그런데 더 좋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싹싹싹싹 만져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당할 수 없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허전하면 허전한 거 알고 돈 때문에 바등바등 하면은 그 물질에 탐욕이 있는지 알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아는 마귀가 그 점을 딱 찔러서 얘기를 하면서 덤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자, 이 마귀는 하나님보다 힘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갈 곳을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가는 곳은 예 멸망의 곳으로 지옥불로 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주변에 놔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게. 너 그런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몇 점인지 보려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면 돼요. 대적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장하는 거예요.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틈을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물리치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와 함께하며 우리 한중사랑교회와 같이 한 그 무수한 세월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그 무수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중사랑교회를 통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그런 자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유혹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유혹하면 아 그런가? 한번 가보자. 한번 보러 가자. 한번 보러 간다는 사람 너무 교만해요. 사람은 그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러 갑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죠. 따라가지 말아야죠. 왜 한 번이라도 보러 갑니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이 세운 이 제단이 여러분들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한번 보자. 더 좋은 데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요. 이렇게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단은요 이상하게 말씀을 짜지 그 말씀 여러분들 막 이상한 말씀을 막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가 죽어버려요. 뭐 어쩜 저렇게 잘 알지 난 저렇게 모르는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사람 나 교회 다니는지 알잖아. 알고 와서 덤비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거짓말로 외우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내지 마라.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뭘 하니? 그죠? 왜 남의 도적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가장 나쁜 것이 도적하는 거죠. 훔치는 거죠.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번듯하게 도적질하고 번듯하게 거짓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알면 얼마나 합니다. 또 그들이 아는 건 가짜예요. 다 틀린 거라고요. 그렇게 입에서 잘잘잘잘 뿜어내는 그 가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기가 죽는 나약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켜야 합니다. 한중사랑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세워졌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말 듣지 않을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신뢰할 때 우리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용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1층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지 마세요. 선포합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저한테 다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질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양떼들이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피값을 찾는다고 하죠.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다니시는 분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한중사랑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킵시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생기게 하시고 사람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 더 중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흔드는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 군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종사랑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를 능히 견디며 이기며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